흔들면 섞여요. 진짜 그 밀크티 같은 느낌으로 같이 막 써보자마자 우와 너무 좋다. 진짜 패드 중에 1등 찍었다. 극강 초고 보습 크림. 안녕하세요, 프리에입니다. 오늘은 속건조 프리에 너무 좋은 7가지 추천템을 가지고 왔거든요. 아마 올영 세일 기간에 올라갈 것 같은데 거의 다 올영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이고 안 되어 있는 제품들까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정말 촉촉한 수분 제형부터 해서 고보습 라인까지 점점 보습 케어가 극강으로 될 수 있는 그 순서대로 준비를 했거든요. 참고로 여러분, 제가 미리 스포를 했던 속광 치트키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구독, 좋아요, 구독을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누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바로 영상 가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, 제가 광고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 전부터 정말 잘 쓰고 있는 내돈내산으로 시작을 했던 제품이어서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이에요. 이 제품은 제가 공병템 이미 비우고, 이전에 제가 샘플도 두통 비우고 이렇게 또 새로 시장을 하고 있는데, 맑은 점성인데 얇은 물막을 씌워주기에 좋은 제품으로,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건조를 잡아주기에 너무 좋은, 수분을 채워주면서 재생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PDRN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, 또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물막이 생기면서 좀 쫀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이거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두 번째는 닥터 슈라클의 비건 콤부차티 에센스예요.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 입점이 안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애정하는 템이고 남편도 굉장히 잘 쓰는 템이어서 가지고 왔는데, 이렇게 한 병을 비우고 지금 두 통째 쓰고 있어요. 크림층이랑 에센스층이 나뉘어져 있거든요.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딱 15대 85로 수분을 채워주면서 유분까지,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분막까지 씌워줄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흔들면 섞여요. 이렇게 섞이면서 진짜 그 밀크티 같은 느낌으로 바뀌거든요. 일단 콤부차가 그 홍차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서 그 홍차 추출물, 콤부차 추출물로 만든 그런 제품인데, 이 콤부차라고 하는 게 뭐 항염이나 항산화에도 좋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비타민C로 항산화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피부가 좀 예민할 때 혹은 아침에는 이 콤부차로 항산화 관리 해주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사용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매일같이 쓰고 있어요. 요거는 건성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피부 타입 크게 안 가리고 쓰시기 좋으실 것 같은데, 특히 건성, 악건성이신 분들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랑 조금 비슷하냐면 그 라네즈의 크림 스킨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, 제가 그것도 써봤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보습감이 있어요. 그래서 속건조 건조를 많이 느끼는데 무거운 제형감은 싫다, 로션보다는 에센스와 로션의 그 중간 타입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니까 이거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코이의 플로우 인텐시브 크림 패드예요. 이거는 제가 뭐 숏폼으로도 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, 속광 치트키, 제가 예고했던 템이 바로 이 템입니다. 지금 근데 올리브영 앱 보니까 지금 품절 상태네요. 요거 이제 좋다는 게 좀 입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지,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리뷰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유튜브에 리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진짜 써보자마자 우와 너무 좋다, 진짜 패드 중에 1등 찍었다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말한 그런 패드거든요. 요렇게 지금 이게 한 장인데 한 장 안에 이 크림 에센스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도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쓱쓱 닦아주면서 관리해주기도 너무 좋은데, 저는 진짜 건조할 때는 이마랑 양볼에 조금 붙여놓고 한 10분 정도 이 에센스를 머금어 준 다음에 베이스를 하거든요. 그러면 진짜 피부에 이렇게 광이 싹 머금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. 정말 그 수분과 보습 극강 케어에 좋은 히알루론산도 11종으로 들어가 있고, 세라마이드도 천연 세라마이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건조함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침에 빠르게 SOS 진정 보습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거 정말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.
사실 이벤트만 노리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연이어서 안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진짜 최근에 세럼비비도 너무 좋은데 아 이게 진짜 좋을까 하면서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요거는 아직 그렇게 많이는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로 가지고 왔거든요. 10분께 선물로 드릴 거니까 댓글에 많은 기대평도 소통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. 짠! 첫째는 VT의 PDRN 에센스입니다.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유명템으로 나오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성분도 좋긴 하거든요. PDRN이 동물성 PDRN이 아니라 식물성 산삼에서 추출한 PDRN 성분이어서 좀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해 보시기에도 좋은데 메이크업하기 전에 특히 볼 부분 위주로 싹 발라주면은 광이 진짜 유지가 되게 잘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속건조 프리의 킥으로 가지고 왔어요. 이 PDRN 에센스는 광이 좀 많이 나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름은 PDRN 글로우 앰플인데 미스트 타입으로 된 것도 또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. 이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막 무겁게 올라오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. 되게 가볍거든요. 메이크업 한 이후에 발라도 괜찮고 이 미스트형 앰플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어요. 다섯 번째는 코이의 솔리드 볼륨 앰플이에요. 제가 코이에서 진짜 처음으로 좋다고 느꼈던 게 이 단백질 앰플이고 요즘에 이 랩핑크림이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거 보습 케어로도 진짜 좋고 탄력 케어로도 좋기는 한데 저는 솔직히 크림보다 이 앰플이 너무 좋아요. 요거 마사지볼 풍덩 담가가지고 요렇게 꺼내면은 이 상태로 그 같이 롤링 해가지고 발라주거든요. 그러면 뭔가 살짝 꿀단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요게 완전 고농축 단백질 성분이거든요. 우리 피부에 또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면서 또 주름 생기고 그럼 또 탄력 떨어지고 악순환이잖아요. 근데 단백질을 채워주면서 피부를 좀 건강하게 해주는 느낌? 일단 제형 자체가 발랐을 때 완전 그 쫀득한 느낌이 너무 좋고 이 단백질 앰플도 바르고 나서 메이크업 하잖아요. 그러면 피부에 그 꿀광 막 속광 정도가 아니라 진짜 쫀쫀한 꿀광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 단백질 앰플을 30대 이상이신 분들께 너무 추천드려요.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고 한 달 지나면 중반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발라주려고 해서 이거 추천드릴게요. 여섯 번째 추천템은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이에요. 이거는 제가 뭐 너무나도 잘 쓴 거의 다 썼거든요. 잘 쓴 템인데 건성이신 분들 중에서 너무 끈적거리는 제형은 싫지만 보습막을 씌워주고 싶다 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고 세콜지 크림이라고 해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같이 배합이 되어 있는데 캡슐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. 이 캡슐 형태일 때 더 안정화가 되면서 피부 장벽에 그 유효 성분이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다고 해요. 롤링하면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어가요. 그리고 이렇게 딱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면서 보습감이 싹 느껴지는데 끈적거리지는 않고 저는 솔직히 이게 고보습 크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뭐 겨울이다 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저는 이것만 발라도 조금은 건조함이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악건성이거든요. 그래서 지성분들도 이 정도까지는 겨울에 한겨울에는 바르시기 좋으실 것 같고 건성이신 분들은 제가 그 다음에 추천드릴 또 고보습템 있거든요. 그 전에 같이 발라주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역류와 냉세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한 크림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피부 타입 크게 안 가리고 추천드리는 겨울 보습템이에요. 마지막 극강 초고보습 크림으로는 닥터자르트의 울트라 세라마이딩 크림 플레임이 이거 조금 긴데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딩 울트라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이거든요.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쓴 지 오래 안 됐어요. 근데 정말 이건 추천템으로 가지고 와도 좋겠다 싶을 만큼 완전 초고보습템이어서 가지고 왔고 저도 이거 추천받아서 쓰게 됐는데 제가 저번에 파우치 털기 했을 때 같이 출연을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악건성 유튜버로도 활동하시는 분 그레인 언니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. 와 이거는 진짜 완전 초고보습템이에요. 제가 제형 한번 보여드리면 밤에는 충분히 발라주기에도 좋은데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너무 리치한 느낌이 있어서 진짜 소량만 발라주기에도 괜찮거든요. 좀 몇 가지랑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이오던스 포마드 크림 같은 경우에는 보습감이 유지되는 거는 둘 다 좋거든요. 근데 그 포마드 크림은 발랐을 때 느낌 자체가 조금 더 무거워요.
근데 이 크림은 발랐을 때 엄청 무겁다는 아니고 조금 무겁다의 느낌인데 그 보습감 유지가 엄청 오래되거든요. 그래서 건성이지만 피부 위에 이불 덮은 느낌으로 되게 무거운 느낌을 느끼고 싶지는 않다. 하지만 오랫동안 보습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이 세라마이드인 성분이 자연유래 성분으로 한 90%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7배 극강 보습이라고 해요. 제가 써보니까 몇 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극강 보습인 거는 확실해요. 나는 어떤 크림을 발라도 속건조가 느껴지고 보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크림 저는 진짜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해서 속건조 프리의 킥 7가지 템을 보여드렸고요. 맑은 점성부터 보습, 초고보습까지 쭉 점성별, 라인별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제품으로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돌아올 텐데요. 여러분 요즘에 눈 또 많이 내리면서 좀 사고도 많이 있더라고요. 눈길 조심, 차길 조심, 감기 조심 하시고요. 여러분 제가 이제 4,000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독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